중동 지역에 다녀온 남성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0대 여성 의심 환자가 숨졌습니다. 5월 중동에서 입국한 한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조기 진화를 낙관했다. 조기의 메르스 전파를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잠재우도록. 보건당국은 낙타에서 유래한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전염성이 낮은 편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매우 걱정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안심하시고. 6월 1일 메르스 사망자가 최초 발생했고 격리 대상자는 700명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어 전국 153개의 학교가 휴교를 결정했다. 정부는 뒤늦게 메르스 발생 병원을 공개했지만 이미 대형 병원까지 뚫린 뒤였다. 이 14번 환자가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었다는 정보는 27일 내원 당시에 환자도 모르고 있었고 저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부분 폐쇄를 결정했고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까지 대두되며 메르스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걱정이 되죠. 사람 많은데 나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또 아이는 이제 좀 커가지고 자꾸 나가서 놀자고 하는데 데리고 나가는 엄마 마음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며 관광업계에는 예약 취소가 속출했다. 3개월 정도 모두들이 휴가를 보낸 호텔도 있습니다. 현재 조만간에 정말 이제 호텔 영업을 못하겠다고 문 닫는 호텔도 뭐 나올 것 같고. 중소 상인들까지 메르스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시장에서 밥을 먹고 산다는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요? 6월 25일 질병 정보를 공개하는 메르스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격리 해제됐다. 보건당국의 무능력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메르스는 사망자는 38명에 이르는 등 건국 이래 최대 전염병 피해로 기록됐고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 못 막아요. 어떤 감염병이든 신종감염병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치사율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백신 유무, 치료제 이런 거에 따라 또 전파 경로에 따라 우리가 따로 다 지침을 만들고. 보건당국은 12월 23일 메르스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There was a serious mistake.